와, 개불이다. 와, 대사입니다.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음식은 말입니다. 개불하고 해삼입니다. 잡사운드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刷刷刷
시바사. 刷刷刷 刷刷刷 Sasa.
막잔. 쏴쏴. 자, 여러분들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아, 개불 정말 소주 도둑입니다. 아, 개불이 수산시장에 가서 살려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. 아직 그 인터넷에 제가 이제 주문을 했는데 지금 해삼 같은 경우는 시장만 가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. 해삼도 굉장히 싼 가격에 지금 시장에 잘 구할 수 있는데 개불은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. 근데 원래 이 시즌이 좀 나올 때가 맞는데 여수 시장에서는 아직 구경하기가 좀 힘드네요. 여러분, 자, 개불. 아, 소주 도둑이네. 이거 근데 못 드시는 분도 많더라고요. 생긴 게 좀 징그러워서 못 드시는 분들 많은데 맛을 한번 실제로 보시면은 아, 정말 제가 이제 소주 도둑이라고 부르면서 계속 술을 먹은 이유를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. 불과 지금 15분도 안 된 사이에 소주 한 병을 지금 거의 다 비워버렸네요. 예. 바지가 한 잔 먹고. 제 바지가 한 잔 먹긴 했는데 아무튼 진짜 사람 기분 좋게 하는 맛인 것 같아요. 개불이라는 게 와, 최고입니다. 뭐 술안주 개불 안 드셔보신 분들 꼭 한번 드셔보시길 잡사가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잡사운드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,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